1976년은 전설이 시작된 해입니다. 빈자의 포르쉐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대중에게 운전의 재미를 선사한 골프 GTI는 핫 해치의 대명사로서 대중 속에 깊이 자리합니다. 오늘은 업계의 표준이자 마냥 꿈이 아닌 슈퍼골프의 히스토리를 훑어보고자 합니다. 이 차가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976년 출시된 오리지널 GTI는 빨간 테두리를 품은 검정 그릴로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GTI 배지는 빛에 반짝이는 크롬으로 처리돼 검정의 폭스바겐 로고와 대비를 이뤘습니다. 이외에 스포티한 범퍼로 일반형과 차이를 돕고 110마력, 6100rpm, 800kg의 수치를 통해 역동적인 운동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해당 차는 1974년 개발을 시작으로 1975년 초 상부의 승인을 받아 시험차 제작이 진행됐습니다. 데뷔 무대는 그해 열린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였고 소비자 인도는 1976년 6월부터 실시됐습니다. 대중은 폭스바겐이 선보인 슈퍼골프에 열광했고 2세대가 나오기 전까지 무려 46만 대 이상이 팔려나가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1984년 등장한 2세대 골프 GTI의 디자인은 이전 세대 조형을 계승 발전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여전히 검정 그릴은 빨간 테두리와 한 쌍을 잃었고 마찬가지로 크롬으로 처리된 GTI 배지가 그릴 한편에 부착됐습니다. 스타팅 엔진 출력은 112마력으로 1세대 대비 소폭 상승하는 선에서 그쳤으나 1986년 신규 유닛으로 129마력을 1990년 슈퍼차저 엔진 도입으로 최고 160마력까지 출력을 끌어올렸습니다. 3세대 GTI는 1, 2세대 대비 부드러운 모양새로 탈바꿈했습니다. 듀얼 헤드램프가 한 개로 통합되는가 하면 크고 각졌던 그릴은 작고 짧게 수정됐습니다. 범퍼의 경우 낮고 넓어졌으며 하단 중앙에 공기 흡입구도 마련됐습니다. GTI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 선은 헤드램프 바로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타팅 엔진의 출력은 115마력이었고 1년 뒤 신규 유닛 장착으로 최고 150마력을 발휘했습니다. 1996년에는 110마력을 내는 디젤 터보도 엔진 라인업에 추가 GTI 브랜드의 확장을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얼마 안가 디젤은 GTD라는 이름으로 독립해 나갔습니다. 1998년 등장한 4세대 골프 GTI는 이전 대비 완만한 선과 면으로 처리됐으며 여기에 GTI 특유의 빨간 선을 삭제해 색다른 면모를 드러냈습니다. 달리만의 외관상 가장 순한 GTI의 탄생이었는데요. 이와 반대로 최고 출력 180마력, 최고 속도 228km/h를 발휘하는 파워트레인으로 강력한 달리기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2004년 11월 출시된 5세대 골프 GTI는 두 개의 램프는 물론 그릴 내 빨간 테두리 부착으로 재탄생됐습니다. 1세대 GTI의 조형적 특징을 다시금 이어받은 건데요.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고전의 귀환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요소로는 벌집 모양의 그릴 디테일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같은 형태는 현 세대까지 이어지며 GTI의 또 다른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자리합니다. 동력은 최고 200마력의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이 담당했고 정지 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을 6.9초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고 속도도 235km/h에 달했습니다. GTI 탄생 30주년을 맞이한 2006년에는 최고 230마력을 내는 특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9년 등장한 6세대 골프 GTI는 그릴 내 빨간 선을 위아래로 나누어 더욱 강렬한 인상을 자아내는 한편 5세대에서 시작된 벌집 모양 그릴 3개의 예리한 핀에서 구현된 공기 흡입구로 색다른 조형미를 강조했습니다. 가솔린 터보차저 엔진은 최고 210마력을 발휘했으며 240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컨버터블 버전뿐만 아니라 GTI 탄생 35주년을 기념하는 모델도 출시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3년 등장한 GTI의 경우 그릴 하단을 지나 헤드램프까지 예리하게 재단된 빨간 선으로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발집 모양 그릴은 7세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6세대에서 시작된 3개의 핀은 공기 흡입구는 물론 포그램프까지 품으며 발전된 조형미를 드러냈습니다. 엔진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됐으며 기본형은 220마력을, 퍼포먼스는 230마력을 발휘했습니다. 참고로 퍼포먼스 버전은 폭스바겐이 2015년 11월 선보인 GTI 클럽 스포트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듬해에는 310마력의 고성능 핫해치 클럽 스포트 S가 나왔는데
뉘르브르케링 노드 슬라이페를 7분 49초 만에 돌아 앞바퀴 굴림 부분 최고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곧 국내에 그 모습을 드러낼 8세대 골프 GTI는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위를 가로지르는 빨간 선과 범퍼 하단에 크게 자리한 벌집 모양 그릴로 역대급 조형미를 드러냅니다. 휠은 기본 17인치가 장착되고요. 실내의 경우 스포츠 스티어링 휠, 스포츠 시트, GTI 전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으로 차별화를 둡니다. 디자인 외적으로 8세대 GTI는 GTI 역사상 가장 똑똑한 모델입니다. 탄탄한 하드웨어와 영리한 소프트웨어의 만남은 운전의 편의성은 물론 즐거움까지 극대화합니다. 이와 관련해 새로운 비클 다이나믹스 매니저 컨트롤 시스템은 주행에 관련된 하체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제어 운전자가 언제 어디서나 차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실내로 구빗길에서 각 바퀴에 적절한 토크를 분배, 앞바퀴 굴림 특성인 언더스티어를 최소화합니다. 엔진은 245마력 2.0L 가솔린 터보차저고 6단 수동 기어와 맞물려 운전 재미를 확보합니다. 옵션으로 7단 듀얼 클러치 기어박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당연히 7단 듀얼 클러치 기어박스가 기본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8세대에 이르는 골프 GTI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GTI는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 차는 핫 해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정도의 길을 걷고자 하신다면 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기자였습니다.